이번 뉴올리언스 2박 3일 여행에 저희가 하루씩 각각 다른 호텔에 묵게 되었는데요. 첫날엔 1박에 240불 정도 하는 삼성 호텔을, 둘째 날은 1박에 1600불 정도 하는 오성 호텔에 묵게 되었습니다. 과연 두 호텔의 차이는 어떨지 바로 보실게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방이 되게 작다. 제일 큰 방이 벽지가 굉장히 화려하죠? 알수 없는 내 남자의 실루엣. 굉장히 신기하게 생긴 TV 스탠드예요. 책상과 일체형. 여긴 물이 공짜 아닌가 봐. 시사하네. 마르디그라스 커피다.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깔끔해요. 심플하고. 여기 화장실 재밌는 게 수건거리가 이렇게 많은 화장실은 처음 봤어요. 네 개나 있는데 도대체 저 샤워 안에는 왜 있는 걸까요? 어메니티는 이렇게 낭낭한 샴푸, 린스, 바디워시. 이게 문인데 손잡이가 없는 문인데 이렇게 밀면 전신 거울이 나타나요. 이거 엄청 좋은데? 완전 잘 보이네요. 저의 이 뭐랄까 과해 보이는 목걸이스 블링블링하죠? 뷰는 이런 뷰입니다. 와우, 뻥 뚫렸는데요, 나름? 스쿨버스 뷰. 여기 바로 침대 옆에 이렇게 콘서트가 있는데 이건 정말 기악거리네요. 막 들면 막 비밀의 방으로 가고 막 그런 거 아니겠지? 여기만 이래. 여기만. 아! 자다가 펜슬 딸깍? 아, 딸깍, 딸깍 소리 나더라. 난 그래서 이건가 했는데. 딸깍 소리. 딸깍 소리 재밌겠지? 펜슬 딸깍? 이게 루이지아나의 부두인 것인가? 잘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아침에 무서웠다 컴플레인하는 우리 둘은 뭐죠? 침대 되게 편하지 않았어? 아, 엄청 잘 잤어. 침대가 킹사이즈 침대인데 엄청 푹신하고 따사로워서 아주 잘 잤습니다. 저희 어제 10시부터 자기 시작해서 7시 넘어서 일어났어요. 거의 8시 다 됐어. 엄청 잤어요. 아무튼 첫날 첫 호텔 끝. 생일 축하드립니다. 예? 선물도 에바이 줬잖아요. 안 준 줄 알겠어. 생일 선물 옷 써드렸습니다. 옷. 어제 입은 옷도 생일 선물이었고요. 이것도 생일 선물입니다. 저희는 오늘은 호텔을 옮겨요. 무려 5성으로. 그래서 지금 완벽하게 체크아웃하고 짐 찾고 새 호텔을 체크인하기 위해 가고 있습니다. 5성 호텔이라니. 저 건물이야, 저 건물. 저 하얀 건물. 아, 여기. 여기입니다. 메종라 루브.
여기 바가 있대요. 여러분 아시죠? 힙하면 다 좋다. 오성의 호텔 가봅시다. 와, 여기 왜 이렇게 넓어? 10? Room temp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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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e. 와. I know, where is room 10? By the way, it's really dark. 여기 있다, room 10. Room 10. Honey, 이거, this one. 와, 여기 포부가 엄청 신기하다. Room 10. 따라라라. 오와. 오! 그리고 실링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천장이. 와. 저희가 베개 많이 달라고 그랬는데, 이 베개, 베개가 다 차려졌는데? 어쩜 좋지? 베개? 쿠션까지 해서 한 11개쯤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호텔에 베개 추가로 좀 부탁했다간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런 도우라니. 이런 도안이 와, 이 화장실 진짜 예술이다. 어머, 우와. 응? 오이스터. 아, 이런 소품. 제가 또 이런 디테일에 또 깜빡 죽죠? 대박이다. 전화. 여보세요. 아. 이쪽은 변기방이고요. 이쪽은 샤워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핸들 보세요. 뺨, 뺨, 뺨 핸들. 여기는 샤워하다가 지치면 앉으라고 의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잠시 샤워하면서 생각할 수 있어. 사색이 잠길 수 있어. 생일자, 뭐 마음에 드십니까? 내가 골랐는데. 솔직히 아까 거기 삼성 3스타 호텔도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진짜 서비스 훌륭하고 방도 깨끗하고 다 너무 좋았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잊었어. 사람은 곱게 살아야 된다. 곱게 사는 거랑 무슨 상관이지? 바르게 살아야지 이렇게 기회가 오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네요. 근데 아무튼 제가 하고자 했던 얘기는 돈이셨다. 아무튼 여기서 또 얼마나 잘 보낼지 기대가 됩니다. 도착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벌써 기대가 되네요. 디테일. 이게 키 행어도 되고요. 여기 보면 이게 그 프라이버시 표시예요. 근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와, 이거 문 앞에 걸어놓으면 프라이버시. 아, 크. 그리고 이 연보라 라벤더 라벤더한 미러. 여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고마워. 맛있다. 스피리추얼 익스피리언스. 자, 다음 코스로 가실게요. 이거 또 프리입니다. 공짜예요.
Bubble Bass. 이게 완전 하루 필요한 최고주? 와, 와, so cute. 그거 우리 집에 있는 건데? 귀엽다. 어, 그럼 가서 아침 먹고 와서 커피 마셔도 되겠다. 그러게. Hoy pienso en qué pasó. 이게 테이블 너무 귀여워요. 이 쉐이퍼요. 어, 너무 귀여워. 컵 너무 귀여워요. 동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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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리. 이용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문제야. 가려. 나는 이번에 로시언에 와서 진짜 반했던 게 사람들인 것 같아. 너무 에너지 넘치고 따뜻하고 오픈 마인드 같아. 벽이 없어. 원래 중국 사람들이 친절하다고 여기가 그걸 넘는 것 같아. 진짜 엄청 친절해. 세상은 따스롭다. 따스롭다. 나도 프렌치 토스트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우와. 이거 그 포보이 브레드에다가 해준 것 같아. 아,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배탈이게 먹겠지. 와. 싱싱한 블루베리다. 진짜 맛있어. 우리가 좋아하는 분위기 갈 수 있어. 27, that's like light jacket day. Yeah. Wow. We don't call that winter. Wow. And y'all should have seen this hotel is amazing. Yeah. Mm-hmm. I've been working here for almost 3 years. Okay. Mm-hmm. It's just like I was telling my other guests earlier. It's safe. It's pretty good. Yeah. People off the street can't come in. Because if this ain't like a winter open to the public, like, you know, to the public. And then we have this is Mardi Gras season. Right. Pay for one. People will be coming here. Right. Oh. Right there. We're not. Oh, yeah, yeah. Where did you all, what's y'all, besides here, where's your other favorite place that you went to? Which one was it? Oh, it's really hard to choose one. I mean, French Quarter definitely. I know it sounds very touristy, but since we're tourists, it was all the buildings were like really like beautiful and amazing. The architecture style was something new. And the antique antique store, the MS Lau. Mm-hmm. They got some pretty good stuff. Mm-hmm. I mean, very historical mm-hmm. stuff. Yeah. It was good. Café du Monde. Mm-hmm. And also the city park. I'm not the large third largest one. Mm-hmm. We found this tree called like Singing Oak. Singing Oak tree. Mm-hmm. They like pretty much like hung the like little chiming bell underneath it. When the wind blow, it kind of like creates the like singing, you know, music. Right? It was really like lovely experience. Well, I'm glad y'all enjoyed y'all stay inside and out here. Thank you. Need more coffee? I think I'll be good. Thank you so much.
2차 커피. 저희는 가기 전에 이 호텔에서 선물해준 와인을 마시고 갈 거예요. 마지막 여행 Cheers. Cheers. 재밌었어. And happy birthday. 오늘 4시에 체크할 수 있게 레이 체크아웃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떠나는 날에 어디 안 가고 그냥 호텔에서 쭉 쉬고 있는데 진짜 이게 사람들이 왜 호캉스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집돌이 집순이들은 지금 이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침에 목욕도 한 번 더 하고 지금 더 쉬고 있는데 와, 여행 속의 힐링인 느낌? 여독을 푸는 느낌. 긴 여행도 아니었지만 이게 진짜 에너지 충전이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게다가 저희 지금 이제 점심 호텔에서 먹고 가려고 룸서비스 시켰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냥 푹 쉬다가 시카고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룸서비스가 왔습니다. 와, 이거는 와규 버거고요. 얘는 프렌치 어니언 수프예요. 아, 비주얼 진짜 끝장난다. 봐, 이거 봐. 너무 귀여워, 미니 하인즈. 우와. 고마워. 와, 맛있겠다. 너무 좋은걸? 오. 프렌치 마을인데 맛있겠지. 안 짜고 맛있어. 아우 좋다 야. 네. 네. 케첩. 헬로. 이게 손으로 해. 이걸로 해야지. 그걸로 해줘 그냥. 됐다. 그거 먹어. 맛있는데? 고기가 엄청 맛있어. 우리 어제 호텔이랑 오늘 호텔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거 같아? 이걸 굳이 해야 돼? 그래도 어제 호텔도 되게 좋긴 했잖아. 그래도 되게 나이스하고 사람들도 일단 침대가 되게 편했어. 조용하고. 맞아. 진짜 사람들이 엄청 친절했던 것 같아. 저희 진짜 매니저분이 인상에 남아, 정말. 체크인부터 체크아웃까지 정말. 와, 그렇게 친절하고 프로페셔널 하신 분은 처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서비스적인 면으로는 사실 둘 다 되게 좋았던 것 같아. 가성비로 지내기에는 너무나 좋은 정도? 맞아. 가격 대비 되게 괜찮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 호텔이 5성인 것도 5성이긴 한데 사실 룸 업그레이드도 받았고 저희가 카드 혜택이 또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약간 포함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받는 서비스적으로 조금 더 럭셔리한 느낌이 있지. 룸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아침도 주고 그 다음에 호텔 내에서 쓸 수 있는 10만 원 정도의 크레딧을 주니까 이런 거는 잘 이렇게 빼먹으면은 확실히 경험상 좋지. 풍족한 느낌이지. 그치. 나는 그거를 그런 거에 사실 잘 모르는데 오빠가 잘 아니까 덕분에 우리가 혜택을 많이 받았지. 그런 거를 또 감안하면은 경험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좀 적었을 수도. 맞아. 근데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이런 호텔 공간 같은데 디테일한 곳에 깨끗한 건 여기가 확실히 엄청 깨끗한 것 같아. 그래서 결론은? 이젠 이런 데만 오고 싶다.